앙케페스 무명고지 전투. 육중대의 고립방어. 제5중대의 투입구출작전. 이 영상은 육군본부 보관 앙케페스 전투상보 기록 문서를 AI 기술로 이미지와 영상 효과음악을 입혀 재편집한 기록 영상입니다. 고립된 육중대 구출작전을 위하여 5중대 투입 전투상보입니다. 4월 15일 10시 정각에 제5중대장 안영소 대위는 출동병력 9명을 소대 막사별로 집결시켜 군장검사를 실시하였다. 최초 계획은 12시 영군의 공수 예정이었으나 미군의 헬리콥터 지원이 약간 늦어져 3시 20분경 헬리콥터 5대가 중대 전술기지에 도착하였다. 중대장은 13시 30분에 제2소대를 선두로 하여 공중이동을 개시 16시 20분 제4중대 제1소대기지인 소두산에 착륙을 완료하였다. 중대장은 착륙하자 지체 없이 390고지에 대한 공격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고지는 지역 내에서 가장 높아 점령만 한다면 제6중대의 구출이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대한 감지가 가능한 주요 지점이었다. 중대장은 제2소대를 좌, 제3소대를 우, 제1소대를 예비로 하고 소두산에서 북쪽으로 약 200m 떨어진 능선을 공격 개시선으로 선정하여 16시 40분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약 40분이 지난 17시 20분경 김성곤 중위가 지휘하는 제2소대는 390고지에서 남동쪽으로 500m 떨어진 무명고지까지 적의 저항 없이 진출하였으나 중대장은 일몰시간 이되어 다음 날로 공격을 연기할 것을 대대장에게 건의하였다. 그러나 제6중대의 구출이 시급하기 때문에 대대장이 승인을 하지 않자 중대장은 고지에 진출한 제2소대를 현지에 잔류시키고 후속하던 제1소대로 추월 공격하게 하였다. 제1소대장 권성진 중위는 우측으로 진출하던 제3소대와 병행 공격을 계속하여 390고지 8부 능선에 도착하였을 때 적의 B-40척 탄통 사격을 받아 김학만 병장이 전사하고 공격이 돈자되었다. 이때 중대장은 제1소대가 돈자된 지점이 적에게 감지될 뿐만 아니라 야간이 되어 불리하다고 판단. 공격하던 2개 소대를 19시 10분에 4부 능선으로 철수시켜 현지에서 매복하도록 지시하였다. 4월 16일 이날 새벽 4시 영분에 대대장으로부터 여명 공격을 실시하라는 명령을 수령한 제5중대장 안영소 대위는 매복 진지에 위치하고 있던 제1소대와 제3소대를 새벽 5시 영분에 다시 투입하였다. 그러나 6시 20분경 7부 능선에서 적에게 공격 기도가 폭로되어 사병 3명의 부상을 당하고 더 이상 전진을 하지 못하였다. 이 두 개 소대는 12시 30분까지 3차에 걸쳐 390고지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였으나 적의 집중사격으로 인하여 4부 능선도 다시 철수하였다. 연대장 김창렬 대령은 14시 20분에 소도산에 도착하여 제5중대장에게 390고지의 점령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공격을 계속하였으나 적의 저항으로 인하여 진척되지 못하였다. 얼마 뒤부터는 각종 탄약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중대장은 대대에 긴급 요청을 하였으나 적의 대공사격으로 인해 헬리콥터의 이착륙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무명고지에 있던 제2소대원을 소두산까지 도보로 왕래시켜 탄약을 운반하도록 하였다. 2대가 6중대장을 가했다. 지상과 공중에서 390고지 일대에 대한 화력 지원을 받은 제3소대를 다시 공격에 투입하였다. 소대장 이강열 중위는 분대 단위로 구간 약진시켜 목표 8부 능선에 도착하였으나 고지 정상의 적으로부터 B-40척 탄통 사격을 받아 소대장이 전사하고 사병 4명이 부상하였다.
한편 13일부터 무명고지에서 고립방어를 하고 있던 제6중대장 정태경대위는 16일 9시 0분에 대대장으로부터 제5중대가 구출작전을 실시 중이라는 무전연락을 받고 희망에 부풀었으나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4일째 물보급을 받지 못한 병사들의 갈증을 해소시키는 문제였다. 이날 9시 30분부터 12시 5분까지 2차례 물보급을 시도하였으나 적의 치열한 대공사격으로 헬리콥터의 접근이 불가능하여 실패하였다. 부상병들은 아픔과 갈증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그 밖에 대부분의 사병들도 전투 의욕이 점점 저하되어 갔다. 알았다. 상처는 오는 게 아니라 형. 알았다, 알았다. 용기를 내서 조금만 쳐라. 자. 사단장 정등만 소장이 NK패스 작전에 참가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13시 10분에 소두산에 착륙하였다. 이곳에서 사단장은 제6중대장 정태경 대위를 무전으로 불러 계속 선전할 것을 격려하고 병력 증원과 물 보급을 약속하였다. 사단이 무명고지에 고립되어 있는 제6중대를 구출하기 위하여 전력을 경주하고 있을 때 인 14시 0분에 세 번째 물보급이 실시되었다. 헬리콥터 2대가 F4 전폭기의 어모사격을 받아가면서 900피트 상공에서 105mm 탄통에 담은 10통의 물을 투하하였다. 그중 6통은 바위에 떨어져 부서지고 4통만이 보급되었다. 이 4통의 물로써 4일간의 갈증에 시달리던 병사들의 갈증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가 있었다. 물보급이 끝나고 각 병사들이 자기호에서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돌연 남쪽 무명고지 후사면에서 적이 사격 180m 제2소대장 전사가 전사하고 소대 무전병과 전령이 전사하였다. 4월 17일 제5중대장은 6시 40분에 390고지에 대한 3일째의 공격 준비를 하였다. 이때 연대장은 공격에 앞서 390의 을 사단에 요청하였으나 중대가 너무 적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중대장은 충분한 안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하면서 항공 폭격을 다시 요구하였다. 미 제7전술공군의 F4 전폭기 2대가 15시 영동경 작전지역에 성공해 추격하여 목표 지점을 찾고 있는 것을 발견한 중대장이 위치를 알리기 위해 적색 연막탄을 피우자 390고지에 있던 적은 청색 연막탄을 터뜨렸다. 작전지역 상공을 선회하던 F4 전폭기의 미군 조종사는 연막탄의 색깔을 잘못 판단하고 레이팡탄을 제5중대 병력이 배치된 지역에 투하하였다. 중대장은 국기중대원에게 무선 전신으로 대피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도 몸을 피하였으나 네이팜탄 한 발이 50m 거리에 떨어져 3명의 병사가 화상을 입었다. 제5중대장은 3일간에 걸쳐 5차례의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실패를 거듭하자 다음날
DC 여명 공격을 실시하기로 결심하였다. 17시 0분에 전 중대원을 4부 능선으로 철수시킨 중대장은 중대를 재정비한 후 특공대 조직에 착수하였다. 소대장으로 부임한 지 한개월밖에 되지 않으나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제1소대장 권성진 중위를 특공대장으로 임명하고 각 소대에서 전투 경험이 많은 소대원 24명을 선발하여 특공대를 편성하였다. 그런 다음 중대장은 특공대원을 은폐된 곳에 집결시켜 다음과 같이 정신운하를 하였다. 우리 중대가 3일간에 걸쳐 390고지를 공격하였으나 거듭 실패만 하였기 때문에 중대의 명예가 떨어졌을 뿐 아니라 무명고지에 고립된 제6중대의 전우를 아직도 구출하지 못하였다. 적은 최초에는 완강히 저항하였으나 아군의 공중 및 지상화력에 의하여 전력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공대원들은 내일 감행되는 공격에서 용감하게 싸워 기어이 목표를 점령하여 중대의 명예를 회복해 주기를 바란다. 4월 18일 제5중대 제1소대장 권성진 중위가 지휘는 특공대는 4시 30분에 390고지를 향해 서서히 진출하였다. 제1조와 제2조가 제1선에 투입되고 제3조는 예비로 후속하였다. 제1조장 김영덕 하사는 조원을 우측 능선으로 우회시켜 새벽 5시 30분경 8부 능선에 먼저 도착하였으나 적의 저항이 없으므로 좌측의 제2조와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잠시 진출을 멈추었다. 얼마 후 제2조가 도착하자 양계 특공대는 소대장의 완주 신호에 따라 소총 사격을 가하면서 정상을 향해 돌격을 개시하였다. 적의 저항이 경미하여 아무런 피해 없이 목표를 점령한 특공대는 우선 4주 경계를 취한 후 곧 전장 정리에 들어가 아군의 포격으로 죽은 적 사체 12구를 확인하고 AK 소총 2정과 실탄 700여 발을 노획하였다. 390고지의 점령을 보고받은 중대장 안영소 대위는 제2소대를 무명고지에 잔류시키고 나머지 중대원을 390고지의 정상으로 이동시켜 진지구축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리고 무명고지에 고립되어 있던 제6중대장 정태경 대위를 무전으로 불러 390고지의 점령을 알려주면서 오늘 중에 연결작전을 실시하여 구출할 것이니 하루만 더 선전하라고 격려하였다. 한편 이날부터 전투가 연대작전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1대대장으로부터 작전지휘권을 인수받은 제2대대장 한영수 중령은 390고지의 점령을 연대장에게 보고하였다. 연대장 김창렬 대령은 NK패스 작전이 개시된 이후 최초로 적의 거점을 점령한 중대 장병들에게 무전으로 치하를 한 다음 곧 무명고지에 고립된 제6중대의 구출작전을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제5중대는 현 390고지에서 급편방어를 실시해 적의 역습에 대해 비하고 소도산에서 대기 중인 제6중대 제1소대를 야함을 이용하여 무명고지로 침투시켜 제6중대의 철수륜 지원하라. 이와 같이 제5중대가 390고지를 점령하는 한편 제6중대의 구출작전계 획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5일간 적의 포위망 속에 갇혀있던 제6중대 장병들은 곧 탈출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 부풀어 사기도 크게 진작되었다. 그리고 390고지가 아군에 확보된 이후는 원활한 공중기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연대전술지휘소에 있던 사단장 정등만 소장은 정보참모 정은영 중령을 대동하고 10시 0분에 소두산에 도착하였다. 이곳에 서 사단장은 제6중대장과 무전으로 교신한 후 연대장에게 물을 보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11시 50분에 이대의 헬리콥터가 8통의 물을 적재하고 제6중대 작전지 역 상공에 이르러 한물을 모두 투하하였다. 이때 호속에 있던 병사들은 투하된 물통을 보자 발진을 참지 못한 나머지 물을 뛰쳐나와 물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었다. 이 광경을 본 중대장 정태경 대위는 호에서 일어나 총성으로 경고를 발하면서 몰려있는 병사들에게 자기 호로 되돌아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바로 이때 바람이 소재기 상황에서 50여 발이 무명고지에 집중했다. 물통 주변에 몰려있던 비호 속으로 대피하였다. 유준영 광장 외에
한 명이 전사하고 네 명이 부상하였다. 또한 이때 혼란에 빠진 군인을 수습하기 위해 꼭 밖에서 마침 나간 중대장 정태경대에게 적의 포탄을 맞아 좌측 다리에 파편상을 입고 의식을 잃었다. 이로써 두 번째의 부상을 당한 중대장은 약 3시간 후에 의식을 회복하였으며 15시 30분경 제2대대장 한영수 중령으로부터 야간 철수 명령을 수령하였다. 중대장은 제3소대장 손창윤 중위에게 각 병사들이 호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고 철수 준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제6중대 장병들이 고립된 무명고지에 서 철수 준비를 하는 동안 제5중대에 배속된 중대 제1소 대병력 32명은 소대장 유삼식 중위의 지휘하에 20시 30분 무명고지에 침투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중대 본부와 합류하였다. 제6중대는 철수 계획에 따라 12시부터 나고지 주변에 건축과 연막 차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부상자와 전사자 제3소대, 제2소대, 제1소대 순으로 보고 철수를 개시 22시 40분에 390고지의 정상에 무사히 철수를 완료하였다. 이곳에서 부상자와 전사자는 대기 중인 헬리콥터에 의하여 후송되고 잔류 병력은 제5중대에 배속되어 390고지에 배치되었다. 638고지에서 선전 분투하는 장병 여러분, 참으로 잘 싸웠다. 승리는 눈앞에 있다. 적은 약화될 대로 약화됐다. 우리의 차단 작전에 의해서 적의 보급은 완전히 중단됐다. 식량, 탄약, 급수 보급은 완전히 봉쇄됐다. 장비 보충은 절대 불가능하게 됐다. 공중 폭격에 의해서 적의 시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포사격에 의해서 부상자가 눈에 보인다. 그들의 소대장, 중대장이 거의 전사했다. 그들의 전략 문서를 전부 노획했다. 지원 작전을 전개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다. 여러분과 대치한 적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다. 역경을 인내로서 극복하라. 맹호 전장명은 여러분의 승리와 영광을 빌고 있다. 승리의 최후 순간을 위해서 힘있게 전진하라. 철전 속에 밤을 세운 맹호 용사 여러분, 여러분의 끈질긴 투지와 공격 앞에 적은 기진맥진해 있다. 앙케의 계곡의 적 완전 섬멸은 오직 시간 문제다. 용감한 맹호 용사여, 의지와 의지의 싸움에서 이겨라. 역경과 고난에서 이겨라. 전진과 돌격으로 적을 무찔러라. 비겁은 우리의 적이다. 용감한 전진 속에 참다운 삶과 영광이 있다. 승리의 영광된 역사는 여러분의 피와 땀을 요구한다. 계속 전진하라. 최후의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다. 철전 속에 638고지를 점령한 맹호 용사 여러분, 여러분의 끈질긴 투지와 용감한 공격 앞에 적은 드디어 굴복했다. 파월 7기의 성상을 통하여 최대의 결전을 보였던 앙케의 요새지 638고지는 여러분의 피와 땀의 결정으로 세계 전사의 빛날 새 역사를 창조했다. 용감한 맹호 용사 여러분, 끈질긴 투지와 인내로 역경과 고난과 혈투를 극복했다. 승리의 영광에 찬 이 순간을 길이 기억하라. 최후의 일각까지 싸워서 이기었다는 여러분의 비장한 결의는 오늘의 승리를 갖게 했다. 당하다 맹호 영웅들이여, 고국의 가족들은 여러분의 승리를 축복하고 있다. 작전을